오늘 우산을 챙겨서 나가셔야겠습니다. 경남은 차차 흐려지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. 예상되는 비량은 10에서 30mm 정도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. 다만 밤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. 오늘 출근길에 운전하신다면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. 특히 거창 쪽으로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답답한 상태입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창원이 16도, 진주 14도로 어제보다 최대 5도 정도 뚝 떨어지겠습니다.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요. 오늘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요. 오후부터는 남해상의 돌풍과 함께 천둥, 번개가 칠 것으로 보입니다.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셔야겠네요.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아침에는 그리 춥지 않겠습니다. 아침 최저 기온이 김해가 13도, 창원은 11도에서 출발했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미량 15도, 함안은 14도가 예상됩니다. 이어서 서부 지역입니다. 이렇게 비 예보가 들어있는 만큼 우산을 꼭 챙겨서 나가셔야겠고요. 낮 최고 기온은 합천 14도, 사천은 15도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최고 1.5m까지 일겠습니다. 네,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. 오늘 내린 비는 내일 오전쯤이면 다 그치겠고요. 수요일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. 수요일에 내린 비는 목요일 오전이면 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